지금 시간 새벽 6시. 저또 이사 갑니다. 새벽 6시에 이사 가야 돼요. 왜냐면 그쪽은 이 시간 아니면 차 엄청 막히거든. 많이 쓰인다고 해서 표준어인 건 아니죠. 이거 만드는데 지금 몇 시간 걸렸지? 한 시간 넘게 걸렸나? 이것만 지금 한 시간 넘게 만들고 있어. 와. 다음부터 이런 거 사면 안 되겠다. 다 돼 있는 걸 사야지. 돼 있는 걸 산다고? 근데 다 돼 있는 건 이거보다 가격이 두세 배 비싸니까. 그래서 돈 있으면 뭐든지 다 침나 봐. 와. 완성! 와. 와, 드디어 다 했다. 와, 진짜 너무 힘들다. 아, 또 책상도 조립해야 돼. 와, 아, 뭐 이래 나사가 많냐, 무섭게. 그래도 이거는 윤곽이 금방 나왔다. 아니지, 이게. 딱 봐도 아닌데? 어우 뭐야? 딱 봐도 아닌 게 아니냐? 딱 봐도 맞네? 책상 쓸만하다, 그지? 괜찮지?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4만 얼마인가 줬어. 근데 이거 기스 이거 봐. 이거는 좀 미스다, 진짜 뽑기. 도와주셨으니까 이런 걸로 대접해야지. 원돈 네가 냈으면 좋겠다. 돈 내가 냈지. 롯데로 응? 했어? 어. 롯데까지. 그럼 아빠가 낸 건가? 아빠가 일하고 아빠가 낸 거야? 네가 낸 거지. 자, 이사한 뒤에 왜 짜장면을 먹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지요? 이 집 짜장 맛있다. 짜장 맛있으면 탕수육도 맛있다고. 역 안에? 저번에 가다가 봤잖아. 순간인가 다이소 여기 있잖아 그랬는데. 드디어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. 이삿짐 아저씨 아줌마는 간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나 이제 강남 사람입니다. 강남 사람 맞지? 네, 그래. 네, 제 집을 소개할게요. 여기는 신발장.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만들었는데 주인, 손님, 귀엽네 귀여워. 에어프라이 이제 이것도 샀으니까 헬스도 해야지. 그리고 대망의 제 방입니다. 따라란. 그리고 이런 거. 네, 이제 여기 앉을 의자만 오면 돼요. 의자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조립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금방 할 것 같은데 기다려 보겠습니다. 짜잔!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의자가 왔어요. 사진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정말 이뻤는데 실물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. 뭐야? 이게 다예요. 거의 다 돼서 온 거라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.
이거 의자를 전에 똑같은 걸 하나 샀다고 그랬잖아요. 디자인만 다르고 조립은 솔직히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지금 조립법을 다시 보면서 조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제 이거 보면서 조립 시작해 볼게요. 이게 참 이사가 힘든 게 많은 걸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조립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혼자 사니까 이제 밥도 해 먹어야 되잖아요. 아, 이래저래 힘들더라고요. 아, 근데 이거 진짜 이쁘지 않아요, 디자인? 제 원래 있던 그 빨간색 의자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, 진짜로, 확실히. 맞아? 맞아? 이렇게 쉬워? 맞네? 아휴,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. 이제 남은 게 이거 목받침대. 목받침대? 이건 등받침대. 나 한국말 되게 못하는 것 같아. 잘못 말했네. 이게 등이고 이게 목이네. 이거를 목에 빼면 너무 크다, 너무 커. 바본가? 짜잔! 드디어 완성했어요. 아, 이게 진짜로 협찬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심 너무 이뻐서 그래요. 보이잖아요? 젊은이, 어?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의자예요. What? What the... 죄송합니다. 자, 이거 기능을 한번 볼게요. 이거 앞뒤로 올 수 있고요. 높낮이 다 가능하죠? 이 의자 쓰면서 제가 정말 편했던 게 진짜로 의자에서 잠자기가 좋아요. 왜 좋냐면, 자, 봐봐요. 자, 뒤로 갑니다. 자,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일반 의자 이게 끝이죠. 자, 뒤로 갑니다. 오, 살짝 무섭긴 한데. 자, 어디까지 가요?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 가? 여러분 보여요? 제가 지금 180도로 누웠어요. 지금 어디 발, 손 안 대고 그냥 진짜 이러고 자면 돼. 이게 목베개도 있고 허리 등받침대도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. 짐 정리 다 하고 옷도 정리 다 했으니까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. 안녕.